김혜 씨가 옛 가야 유적지 복원 사업을 중단하면서 엉뚱하게 학교 세 곳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새는 낡은 교실에서 10년을 참아온 교육 당국은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지난 1977년 지어진 김혜 시내 한 고등학교입니다. 교무실 한쪽 천정에서 전날 내린 빗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한 방에 4명이 쓰는 재래식 기숙사 벽면 곳곳은 시꺼먼 곰팡이가 차지했습니다. 건물 옥상 콘크리트 바닥은 거북 등처럼 쩍쩍 갈라집니다. 천정이 다 크랙에 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밑에 지금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물이 새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10년 가까이 제대로 된 개보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6년 김해 씨가 이 학교 등 3개 학교와 김해 교육청 일대를 가야 유적지로 복원하기로 하면서 빚어졌습니다. 양측은 2018년까지 950억 원을 들여 학교를 사들이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혜 씨가 돌연 사실상의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업 추진이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낡고 오래된 시설에서 학습권을 침해받아온 경남교육청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이전을 또다시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 우리 교육청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75억 원을 들여 이전 학교 부지까지 사놓았지만 무용지물이 될 처지입니다. 교육당국은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묻겠다며 우선 이들 학교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김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KNN 김성기입니다.